김창호 선배님이 소개를 잘합니다. 김창호 선배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식사들 맛있겠습니까? 자, 박수 세 번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어지는 스테이지, 제 2부 스테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사실 그 임영웅 가수, 박상철, 또 우리나라에서 그 하여튼 많이 오기로 했는데 돈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사실 제가 초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 좀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동문들을 즐겁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경 예양동 동문회가 나온 가수 현재 전국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동남아 활동을 돌고 지금 현재 국내에서 신년의 행사를 많이 하고 계신 여령중학교 동문 출신, 원래 10회, 11회인지 12회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호령 가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호령 가수는 우리 재경 예양중 동문회 출신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경사나 또 행사 시에 우리 호령 가수를 많이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 소개는 직접 본인이 하도록 마이크를 옮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양중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전학을 매산중학교로 갔어요. 그때 제가 육상선수도 하고 핸드볼 선수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11회인 것 같아요. 제가 11회. 잘 모르겠어요. 11회가 여양중학교에서 매산중학교로 갔을 때 동창들이 지금 용띠인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기억을 제가 전혀 못하죠. 중학교 이따가 2학년 때 전학 갔으니까. 그런데 고향이라고 같은 동문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몇 년 전에 우리 남선회 회장님 취임식 때 왔다가 또 취임식 때 오네요. 네.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기억을 제가 전혀 못하죠. 중학교 이따가 2학년 때 전학 갔으니까. 그런데 고향이라고 같은 동문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몇 년 전에 우리 남선회 회장님 취임식 때 왔다가 또 취임식 때 오네요. 네. 너무 코로나가 길었습니다. 제 노래를 지금 여기서 해야 되는데 나오지가 않아서 우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무 노래를 할까요? 제가 노래를 한 곡 먼저 할까요? 아니면 그러면 신나는 곡으로 할게요. 지금 제가
지현아, 지현아, 안 넘어가, 백댄서. 지현아, 어, 백댄서. 가라! 가라!
여자 최상준 지혜 화이팅입니다.
Bye.
사랑도 짜리야. 필 때면 바람도 구름도 쉬어가는 곳 살기 좋은 여수랍니다. 아 그리워라 내 자란 고향. 어머 바람도 구름도 쉬어가는 곳 살기 좋은 여수랍니다. 여수하